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교회의 두 기둥이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의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본기도에서 함께 기도한 바와 같이 두 성인은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한 대로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최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양떼를 잘 돌보았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원래는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큰 공헌을 하였지만 이두 사도를 오늘 우리가 특별히 공경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공헌을 하신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죠. 돌,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기초 삼아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는 2000년이 넘진 않고 2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성령께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잘 돌보아 주셔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사도들이 든든한 바위처럼 교회를 지탱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저승의 세력이 강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주님의 가르침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예 하느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떠올리면서 희망을 삼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성 베드로 사도와 성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빌어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도들을 닮아 저승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오늘 이 미사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